하나, 둘, 셋, 기카! 보셨겠지만, 이제 저희 그, 지난주 주말에, 제끼님 만드신 저희 무한동력? 구슬멍 기계. 구슬멍 기계를 올렸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소유자도 했는데, 이 42억 개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42억 개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게...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가지고 싶으신 나머지인지, 아니면 네. 저희를 놀리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주문해 주실 때 살 거다라는 투표를 연타를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몇 개를 준비하면 좋을까 해봤더니, 42억 개인가 3억 개인가? 자, 나오게 됐어요. 아, 인증이라고 인증하라고 하십니다. 뭐 보여드리면 되나요? 아까 그 엑셀 차트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9시 30분 기준 주문이고요. 한 번에 만 개씩 주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어딨어요? 영원이라 가지고. 아, 네, 요거 요거. 네, 보시면은 잠깐만 네, 잠깐만요. 이거 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아래. 아래 아래로요. 네. 우리가 여기다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래 이거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요 조사 해 주신 것과 그리고 유료로 사겠다고 해 주신 것 모두 주문을 합친 이제 주문 수예요. 아 이제 품목 개수예요. 그러니까 키트 수량이에요. 네, 합치고 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고 허수를 일단 걸러내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죠. 이거 수요를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당일에 했어요. 이거 진짜 연출 아니고 주작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을 여러 명이 사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40몇 개 안 팔리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인구가 있다 40몇 개 안 되니까. 아, 전 세계가 지금 80억. 전 세계가 지금, 네. 좀 안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네. 파시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신 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에서 이게 무한동력을 개발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한동력. 무한동력 인지 아닌지 한번 주작 감별을 해본 결과 무한동력은 아니었다. 그런데 무한동력인 것처럼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제키님이 기통찬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동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무한동력인 것처럼 우리가 갖고 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키님이 이제 그거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한동력 아닙니다, 여러분. 짭동력? 네. 짭동력 맞습니다. 무한동력 아니에요. 아니 네.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무한동력이라고 무한동력 발견했다고 만들어 판 건 아니잖아요. 아까 채팅으로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무한동력 만들면 열역학 제2법칙 위배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제2법칙인가요? 제2법칙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네. 법칙 위배죠. 위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고 저희가 만든 건 동력을 사용하죠. 네. 모터랑 배터리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터랑 배터리 이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와 이거를 저도 이거 설계 작업 파일을 거의 안 보거든요. 제키님 타임랩스 찍어주면 보지. 저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오. 저기 설계 파일이고요. 이거, 멋있다. 이거 뭐야 설계도 왜? 아 이해가 안 나. 녹이야. 그거 아니야. 죄송한데 이제 제키의 시간이에요. 당신 아웃. 저기요. 왜 저한테 그러냐고. 녹이한테 말하라고. 당신이 문제고. 여러분들 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진짜 이런, 아 진짜 멋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아 진짜 멋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저희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봤을 때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깔때기 부분이잖아요. 이 깔때기 부분을 봤을 때 보면은 막 안에 굴곡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출력하면 아이고 죄송해요. 한 번에 출력하면은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보통 서포트가 생긴다고 예상하실 텐데 이번 설계에서 제가 중요하게 읽었던 것 중 하나가 서포트가 안 생겨요. 보여드릴게요. 서포터? 서포트. 서포트? 네. 와 진짜 재밌다. 뭐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깔때기를 제가 반으로 나눠서 뽑았잖아요. 검은색으로 보이네 영상에서는. 이거를 슬라이싱 하잖아요. 두둔. 보이시죠? 오 해석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서포트가 안 생기도록 제가 일부러 개발을 해가지고 예, 출력물에 서포트 없이 하나도 서포트 없이 생산이 되었다. 오 출력이 되었다. 와 이것이 제키다. 아시겠어요? 박수 쳐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엄청난 획기적인 와 솔직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와 해주면 돼요. 멋있다. 아니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은 아세요. 아 그래요? 저희 두 분만 모르시는 거예요. 저 생각보다 저희 시청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그 약간 서포트 하나도 없이 출력을 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공기 과급 시스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풀리. 네 풀리 부분에 이걸 보시면은 이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되게 신기하던 사람들이 맞아 네. 선풍기 구조 엄청 신기하시던데. 네 이 의도가 뭐였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실제 이 모터 같은 경우는 드론에 주로 쓰이는데요. 여기 밑에 또 저희 비슷한 BLDC 모터가 있잖아요. 와 이게 뭐야? 이 BLDC 모터 위에 바로 이 프로펠러가 달리거든요. 보통 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밑에 모터 과급회전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저희 설계 도면에서는 그 바퀴가 완전히 막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터가 돌아가게 됐을 때 발열이 쌓일 수가 있어요. 안에 열이 쌓이게 되면은 그 필라멘트가 열 변형 한계 온도가 60도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흐물흐물해지다 녹아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리를 달았다. 이게 단순히 모터를 식히는 용도뿐만 아니라 풀리 자체 내구성을 위해서 했던 것도 있어요. 어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어요. 와 아니라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대기님 멋있어요. 아 보이시잖아요. 모터 몇 초만 돌려도 진짜 뜨겁다고. 와. 알죠. 몰라요.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알죠. 만져보면 아, 있죠.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강제로 참여 당했어요 지금. 옆에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특히 좀 오른쪽으로 오세요. 네, 아 지금 또 돌발 상황 하나 발생했어요 이미. 뭐요? 그 저희가 또 깃불 역사상 최초로 설계도를 유출했거든요. 여기서 네, 민백님이 걱정 파이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평소처럼 데키님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만 꺼지면 저 바로 여기 누워 있습니다. 카메라만 꺼지면 바로 여기 엎어져 있어요. 아, 데키님 저희 우리 지나가나요? 오호 당근 없나 여기? 오호 당근 뭐야? 이거 나무 보이세요? 이거 나무가 약간 나뭇결 느낌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MDF예요 이거. 이 색깔 MDF가 뭐예요? 구슬. MDF가 이제 여러분들 중밀도 그러니까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뭇가루들 있잖아요. 그거를 문제. 네 열로 압축시킨 거. 그러니까 막 저희가 알고 있는 원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짜투리들 갈아가지고 만든 나무가 이 MDF여서 나무 결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엄청 좀 질감이 이상한 애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 고급진 느낌 나게 이 나뭇결을 이렇게 그려 넣었다.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 이거 꼭 어필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아 제발. 고생하셨습니다. 아 힘들다. 네, 멋있다고 해서 제키님 멋있다면은 아, 제키님 신나가지고 다음 작품 또 더 멋있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까 말했던 거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이 바퀴 부분에 제가 프로펠러 같은 구조를 달아가지고 이제 열이 발열이 되게 막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인렛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모터 이게 딱 뚫려 있어요 다. 보시면은 다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저 딱 봤을 때 오 이건 진짜 네. 천재적이다. 천재다.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열이 잘 빠지는 구조였다. 아, 열 빠지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라니. 네. 그래서 네, 또 한 재킷 했죠. 와 와우. 자 여기 보시면 다 1, 2, 3, 4 다 숫자 써 있죠. 지금 마스크 바꿔주세요. 아씨 싫은데. 여러분들 저 이 마스크 싫어요. 이거 촬영했을 때도 너무 싫어했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답답해요. 근데 생각보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그럼, 그 개구리 같아 보여. 그러면 만들어 주시죠. 세부리형 마스크로 안 나오던 것 같은데. 세부리형으로요? 네. 세부리형 마스크가 훨씬 좋아해요. 이거 쓰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그 뭐냐 제키님이 어떤 잘생김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죠. 제키님은 지금 얼굴로 여기 되는 거지. 그렇죠. 제키님 솔직히 말해서 제키님은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얼굴로 지금 보면 얼굴빨이라서. 아이고 거짓말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그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저희 시연 한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 너무 세. 너무 세. 자 이거 모터 속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래 천천히 모터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프로토입니다. 자 약간 그거 보는 것 같은데. 오, 오. 아, 너무 빨라. 뭐냐 회전이 걸렸어. 아, 여러분 이거 아직 제품 아니에요. 이거 저희 일단 만든 거잖아요. 오, 이걸 토대로 네, 수정해야 돼요. 저희가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안 사요. 아, 안 사요. 그거 아시죠? 그 냄비 홈쇼핑 막. 아 이거 절대 엎어지지 않는데요? 바로. 어디였어. 오케이 여기까지. 네. 한번 담는다. 바로 넣으면 안 돼.
이건 좀. 네, 이렇게 해도. 네,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재밌는 시험이었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정말 완벽한데요? 자, 해명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이제 콘텐츠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아직 그 이제 제품으로, 제품은 안 시킨 거예요. 나 이제 빠질게요. 그 뭐냐, 환불 환불 이런 거 없죠? 환불 환불. 어떻게 계산할 건지 말해. 어떻게 계산할지.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미치겠네. 우리도 100만이 될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R&D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확실한 거는 저 상태로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정원님 감사합니다. 제키님 100일 하셨네요. 최정원님 감사합니다. 제키님만 제 차 핸들 제작 일 하신다는데요. 안돼 차 관련된 거 이야기하면 또 네, 한 시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네. 제 책상 위에 보시면은 이미 그 엔진이랑 아닌데 제가 만든 이 안돼 이 탱크 안 돼. 탱크까지 다 있거든요. 안돼 이 탱크 보이시죠? 이 탱크 잘 만들었죠. 디테일 쩔어요 여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손가락 운동하는 거.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이거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손가락 운동. 자 또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저희 이제 저희 유튜브 쇼츠 영상이 있는데 이 손가락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기통 같은 경우에는 1,3,4,1라고 하는 연소 순서에 따라서 누르면은 이 엔진이 회전을 아주 부드럽게 하거든요. 근데 팔기통이어가지고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점화 순서대로 이거 눌러주면은 회전 아주 잘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만약에 100만 구역 걸면 100만 가나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0만 조회 걸었는데 됐잖아요. 네. 100만 구독자 가면 거나요? 말 조심하시죠. 아, 네, 이건 솔직히 거의 가능성 없는 거라가지고. 여러분들, 저 100만 구독자 하고 저희 회사 진짜 성공하잖아요. 전 진짜 자동차 하나 꼭 만들고. 여러분들. 네, 잠깐만요. 자동차 됐고요. 잠깐만. 됐고요. 모델링 기반에 키시고요. 모델링 키시고 빨리 채팅창 쳐주세요. 말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막아. 하하, 나 한 형 오셨다. 어? 잠시만요, 조용히 해주세요. 죄송해요. 하하님 왔습니다. 하하님, 이거 저희 키트 만드는 거 구매하십시오. 하하피디 형 지금 후원했잖아요. 11만 9천 후원했잖아요. 우와! 와! 하하님 치킨 시켜요! 와! 오늘 참치 달려! 하하님, 11만 9천 원! 아니, 정말 저희가 사실 라이브를 잘 못해가지고 반응이 좀 느려요. 하하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문자 빨리 보내주세요. 아, 11만 원 보냈는데도. 곱창은 이 새끼들. 곱창은 곱창이다. 열받아. 아, 저희 잘 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근데 키트 하나 사신 거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사신 건데. 와. 아, 그건 또 다른 거죠. 아, 형 11만 9천 원 후원 감사하고 키트는 별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쁘셔 가서 구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하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거 질문해 주시는데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랑 네. 일반 DC 모터 사실 좀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네, 저기 삼성이죠, 저거는. 네, 저게 이제 삼성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네. 아무래도 단가 차이 때문에 모터가 바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모터가 바뀌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 생각보다 좀 느려져가지고 맞아요. 관련해서 좀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브러시리스 모터로 했을 때 비싼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은 일단 내부 모터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에 자석인가 스테이터가 있고 자석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삼성이래 삼성. 네, 삼성님이 삼성 모터가 네. 아니고 삼성이 아니고 삼상. 삼상 세 개. 상이 세 개. 삼성. 아, 이거 오늘 수용님이 구형 모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터가 원래는 이제 삼상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이제 그 뭐냐 일반 DC 모터로 좀 시험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네. 여러분 그 저 모터를 하게 되면 키트가 진짜 비싸져요. 키트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일반 DC 모터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꽂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단 그 모터 그 뭐냐 컨트롤러고 어디 컨트롤러 어디? 이거 좀 느려 좀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최대 속도로 가기 위해서 일반 DC 모터는 좀 이제 과도 시간이 좀 걸려요. 와. 줄여. 와. 줄여. 뭐야 이거?
뭔가 잔상이 생기는데? 그 고무링이 잔상. 고무링이 원심력 못 이기고 튕겨나가려는 거예요. 잔상 돼요. 잔상 아니. 튕겨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오! 죽여! 죽여! 죽여 하지 마. 생각보다 빠르네. 와 뭐야? 방금 딱 소리 나는데 어디 뭐 쇼트 났어요? 아니야 이거 아 이게 약간 아. 그거네 락킹이 되네. 아 이거 좋다 락킹 된다. 스위치 기능도 있네 이게. 이게 수준이 PCB로 안 하고 일단 이걸 구해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PCB를 뜨게 되면은 PCB가 뭔지 알려주세요. 어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아예 기판 형태로 이렇게 전자 회로 기판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런 걸 보통 이제 PCB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직접 PCB를 만들어 볼까도 고려해봤는데 이 PCB를 만들게 되면은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고려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아 근데 박정 선생님께서 5,900원 보내셔가지고. 아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맞죠? 네 그분 맞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찬스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스님. 네. 여기 막 블랙루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미야에서 아. 타미야? 네, 타미야가 미니카 아시죠? 네네. 막 거기서 나오는 미니카들의 그런 튜닝 모터인데 그런 것들이 진짜 세팅이 잘 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모터 테스트 중입니다. 예, 모터도 그냥 똑같이 생겼어도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모터의 RPM 특성이랑 그 다음에 토크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RPM에 비해 토크가 그래도 좀 강할 만한 좀 모터를 골라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아...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키트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내려요 카메라는. DC 모터로 고속 사용하면 얼마 안 가서 타버릴 수 있는데 모터만 따로 교체 가능하게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안 타게 하려고 이제 그럼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안 타게 하려고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구슬로 해보면 어떠냐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보긴 해봤어요. 플라스틱 구슬? 네. 쇠구슬이나 플라스틱 구슬로 해봤는데 이게 다행히 모터 출력이 충분했어가지고 쇠구슬도 탁 하고 올라가는데 플라스틱 구슬로 했을 때 오히려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무게가 없다 보니까 얘가 관성을 탁 넘어가야 되는데 관성을 못 받고 이 구슬 앞에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오히려 플라스틱 구슬로 했을 때는 잘 안 나왔다. 아~ 네네네. 아, 이게 막 저희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막상 또 해보면 또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 그리고 댓글 중에 다양한 댓글 중에 나 이거도 댓글 마음에 든다. 플라스틱은 로망이 아니다. 로망 뭐예요? 플라스틱은 확실히 로망은 아닌 것 같아. 맞지, 뭔가 멋이 없다 플라스틱. 금속이. 나도 인정. 뭔가 로망은 금속, 예. 금속이지. 금속이지. 뭐요? 네, 저희 댓글 중에 이 모터 달지 말고 코일건 이제 전자석으로 가속시키는 이제 가우스 레일건 내지 막 레일건 시스템 있잖아요. 네, 뭔지 알아요. 가속시켜주는 후웅 하고 해주는 그걸 전자석을 이용해서 네. 이제 많이 나왔죠. 그 댓글. 추가적으로 네. 힘을 가하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래 해본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올릴만한 힘까지 줄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계하면서 느꼈던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왜 적용시키지 않았냐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처음에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MAU라는 시스템을 제가 붙여가지고 가속을 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원래 작품에서 딱 하나의 부품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게 올라가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원래 모습에 딱 MA 주황색 부분 있죠? 네, 딱 이 부분만 추가됨으로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전 전자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전자석으로 안 한 이유 또 하나는 이제 전자석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이제 레일을 가속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작품의 원래 모습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심미적인 부분에서 아쉬울 것 같아서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하지 않을까. 특히 그리고 방금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기 쇠구슬이 그 플레이트에 떨어질 때마다 딱딱 소리 난다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없앨 수도 있냐 없애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 약간 그런 에바폼이나 뭐 그런 걸 하면 되나? 그런 재질을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개선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소리를? 고민되긴 근데 소리를 뭐 변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저 깔때기 이게 정말 완벽하게 잘 계산된 작품이라면 이 깔때기 없이도 다시 이 레일이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실에서는 공기라는 것도 있고 진동도 있고 바람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런 변수가 많잖아요. 아니 계속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로망이래 로망.
소희가 로망이래요. 뭐가 로망이? 왜 이 사람들 계속 말을 끌어? 우리는 로망이지. 되게 죄송해. 댓글 안 읽을 수가 없었어. 재밌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세요.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 깔때기가 실제 작품 속에서 굉장히 아이코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살리고 싶었어요. 저 이거 후원해 주셨는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대기님 문과도 이과도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일도 모르겠지만 되게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이런 거잖아요. 멜리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돌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공학적인 이야기 메이킹하는 이야기 하는 자리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엔지니어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상 엔지니어거든요. 아 예. 아 예,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예, 엔지니어인데. 어. 스스로 콘텐츠 엔지니어라고 부르세요. 뭘 엔지니어링 하시죠? 저는 영상의 기억들 하나하나를 조각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파란색이요. 약간 좀 이거 약간 호불호 안 갈린 색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쨌든 색깔이 근데 우리 한 종류가 됐지 않을까요? 더 했을까요? 오, 근데 파란색 생각보다 괜찮네. 뭐 괜찮았어요. 전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별론데요. 그런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맛이 없어진 느낌. 배고픈가 봐요 제가. 나무. 티타늄. 티타늄? 아 이거 별론데. 아 이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렌더링한 걸 봐야 돼요 사실. 네, 이 렌더링 이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바로 렌더링한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는 거예요. 렌더링은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동안 저희는 떠들고 있죠. 렌더링 뭐야 이거? 무광 블랙, 검정색. 와, 검정색도 괜찮다. 이거 좀만 줄여주세요. 짠, 여러분들 괜찮죠? 은색. 오, 나쁘지 않다. 네. 렌더링한 이미지는 확실히 나쁘지 않다. 네. 채팅 켜주세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기분이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오, 괜찮은데? 네. 근데 아까 금이 더 이쁘대요. 금색이 훨씬 이쁘긴 하죠. 아, 근데 렌더링 그 금을 근데 그... 렌더링하면 다 이쁘다는 건 인정. 근데 네. 금을 아까 그 티타늄 색깔로 못 질감 못해요? 네? 금을 아까 그런 질감으로 못해요? 지금 해볼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전에. 정확히 금이 아니라 황동입니다. 황동 재질 신주. 답장해 주래요. 오, 근데 3D 프린팅 이 질감 안 나잖아요. 뭐 최대 비슷하게 실크 컬러를 쓰긴 한 거죠. 보라색? 보라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 잘만 만들어 달래요. 이거지. 다 필요 없고 잘만 만들어 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지. 다 필요 없고 잘만 만들면 돼. 정태님이 이거 영상으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개발 과정. 맞아요. 네, 요즘 지키님 과로했거든요. 차팡님도 과로하고 계시고 좀 쉬셨다가 이제 키트와 시작하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생산 설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인력도 채용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기한을 네. 저희가 좀 닫아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계속 또 이름이 사전 이야기잖아요. 계속 그렇죠? 열어둘 수는 없어서 이번 주말까지만 받고 이제 닫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진짜 100만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로 나와버려서 넓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 구독자 저희 구독자분들 없었으면 안 됐을 일이었으니까. 아 진짜요 정말. 저희가 이번에 꼭 좋은 키트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와우.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찬님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빠. 저는 메이커 제키였습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방송 존나 들으셨네요. 모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